다음은 수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이번 달 들어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10일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20% 넘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여기 수출은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정광윤 기자. 네, 정광윤입니다. 지금까지 수출 실적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?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41억 달러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.1% 늘었습니다. 조업일 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2% 넘게 늘었는데요. 일평균 수출은 앞서 9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부터 반등하면서 두 달째 증가한 겁니다. 이에 따라 수출 회복세가 이대로 연말까지 이어지면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뭐 품목별로 보면 어떤 품목에서 수출이 좋았습니까? 역시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영향이 컸습니다. 반도체 수출이 31.9%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.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도 33.3% 증가했고 자동차는 8.3% 늘었습니다. 국가별로 봐도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수출액이 대부분 늘었는데요. 미국이 23%, 유럽이 40% 넘게 늘었고 대중국 수출도 14%가량 증가했습니다. 수입액 역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SBS CNBC 정광윤입니다.